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랑받은 MBC 장수 드라마 수사반장을 시작으로 철조망 키스신으로 유명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귀가시계로 불리던 모래의 시계를 연출한 한국 드라마의 거장 김종학 PD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종학 PD는 그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신이 때문에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급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을 제기했는데 자금 압박에 시달린 나머지 결국 비관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죠. 갑작스럽게 전해진 비보의 연예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박상원 씨는 장례식 내내 상주 노릇을 도맡아 했는데요.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 고인과 연을 맺은 고현정 씨는 역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 스케줄을 미루고 빙소에 도착했습니다. 고인과 태양사시기를 함께 작업한 배용준 씨와 이지아 씨도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빙소로 향했는데요.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스타 PD였던 만큼 생전에 그와 함께한 연기자들의 조문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갑작스러운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같으신 분이어서 뭐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 예, 되게 큰 산 같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좋은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고인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드라마 PD 협회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가족과 동료 등 200여 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는데요. 고인이 응구차에 실리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에 고인이 떠난 뒤에도 어느 한 명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는데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명작을 남기고 떠난 한국 드라마의 거장 김종학 PD. 그의 열정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공감대 형성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이빌을 지금 다시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좋은 대본을 뽑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든다. 지금 제가 쌓아놓았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어떤 밑받침이 돼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좀 긴 시간이었다. 그치? 배웠잖아. 묵묵히 힘든 거 참고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맙다. 컷! 오케이! 영원한 드라마 PD 김종학,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